아이들은 하게끔 놔둬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간섭이에요. 하지 말라고 누가 하느냐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 소리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바쁜데 아들 다 볼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좀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낮에 아이들하고 내하고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지 마라 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갖고 내가 소득이 있고 그 이 질량의 일을 하는 만큼 이 수입성이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 이 조금을 떼어가지고 아이를 잘 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마라 안 가죠. 그러니까 요는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는 건지 또 나무 식구가 와갖고 하지 마라 하는 건지. 아이들은 요걸 읽어요. 나무 식구가 하지 마라 하는 건 더럽게 하는 게라 또. 부모가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우선에 안 해요. 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부모한테 달라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맞는 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부모한테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부모가 내가 제재하는 거를 맞든 아니든 따르는 거죠. 힘의 논리죠. 하지만 내가 아이를 보면서 돈을 안 줄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말을 듣느냐? 니한테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말 듣습니다. 노력해라.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내가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이야기를 잘했다든지 저쪽에 저 책을 아주 지가 잘 못 읽는 방법을 지한테 귀에 잘 들어가게 잘 읽어줬다든지 데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 정서에 맞게끔 지가 원하는 걸 내가 대신해가지고 그 주입을 시켜줘서 뭔가 부드럽게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 행기 있으면 안 좋은 일을 하려고 들 때 그거는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안 하면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 요래 해주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딱 말들어요. 정서가 딱 고쳐진단 말이죠. 다음에도 안 해요 이거. 오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눈치 딱 보고 안 했으면 다음에 또 하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그리고 내한테 말을 듣게 하려면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듣게 하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행기 있어야만 말을 듣게 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행기 없다면 내 말을 절대 듣게끔 안 돼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리라는 생각하는 게 욕심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은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냐?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냐? 이걸 잘 보라는 거죠. 위에서 노력한 게 있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게 돼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도 안 한 것이 내 말을 듣기를 절대 바라지 마라. 이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겁니다. 상대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너를 위에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일에 가더라도 절회를 가더라도 도파의 일에 가더라도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한데 누구 말을 따르느냐? 목사가 안 어색하게끔 잘 대해주면서 이래 마음을 이래 너를 위에서 노력을 했다. 여기서 적응이 잘 되도록 이런 목사 말을 따릅니다. 스님이 그렇게 하면 스님 말을 따라요. 근데 여기서 스님은 그냥 뭐 지 할 일이나 하고 목사는 지 할 일이나 하는데 어떤 신도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잘 적응해줘 노력해줘 내한테 이러고 나면 스님 안 따르고 목사 안 따릅니다. 그 사람 따라요. 사람이 저쪽에 저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있어서 따르는 것 같지만 내한테 잘해줘서 따르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너를 위해 주기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만큼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정성을 다 하면 결국은 니한테로 다 그 힘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저 사람한테 대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정성입니다. 돈을 해주라는 게 아니, 물질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하나라도 하찮은 것도 모르는 걸 조금씩 가르쳐줘서 적응하도록 그 길을 이끌어줘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지 공부는 지가 다 하고 지가 얻을 건 지가 다 얻을 수 있고 지가 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 건 지가 받는 겁니다. 받으러 갈 길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를 위한 게 돼. 그래서 내가 그 기운을 받으면 여기다 같이 쓰고자 합니다. 이래서 뿌린 씨는 정확하게 내한테 열매를 갖다 준다. 내가 이 잘 그 이 채소를 내가 가꾼 데 정성을 들인 거는 정확하게 내한테 보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법 시대에서는 이 과거에 우리가 어지럽게 이렇게 뭐든지 혼란스러워도 전부 다 빚어내는 모든 방편이 빚어나고 모든 모순이 빚어나게끔 하던 시대와 정법 시대가 이만큼 다른 겁니다. 정법 시대는 정법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야 내 인생이 밝아지고 아주 기름지지고 빛이 나는 것이지 정법 시대에 과거에처럼 살면은 이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미래는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지고 대하면 그 일을 바르게 하면 너한테는 그만큼 힘이 돌아오고 주위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주역이 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다스리더라도 아이들한테 내가 저렇게 된 것을 내가 다스리러 들어갔다면 얼마나 저 아이한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욕을 잘못한다 욕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공부한 건 똑같은 겁니다. 욕을 잘못한 거를 조고를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저거를 왜 하게 됐을까 주위 환경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무안하지 않겠고 다른 거로 이끌어가지고 아주 정서를 잡아주면 지가 좋아할 만한 걸 지가 원하고 있는 걸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줘서 정서를 잡아줘. 요 주위 거 몇 개를 잡아주면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내가 요거는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이가 딱 고쳐집니다. 아이는 요렇게 다루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돼요?